어려운 인생. 구름처럼 흘러간 인생. 세월에 몸을 싣고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연기와 소명 함께하는 이영재 스타쇼. 네, 반갑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2시에 시작하는 이영재 스타쇼. 오늘 또 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네. 아주 너무 행복하신 시간을 얼마나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지요.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죠? 네, 모두 건강하십니다. 네. 요즘은 이제 몰라도 건강이 최고예요. 네. 그죠? 네. 자, 우리 IWS와 함께하는 우리 아주 이영재 스타쇼는 매주 토요일 날 2시에 등용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네. 참가할 수 있죠? 네, 네. 네. 누구나 쉽고. 네. 노래에 정말로 꿈을 키우고 싶으신 분은 네. 정말로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바로 도전하십시오. 네. 네. 가수는 자기 노래 홍보하는 길이 있고 그다음에는 네. 우리 나도 가수야 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오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바로 노래를 네.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분들이 또 음반도 내고 그렇죠. 또 가수로 또 활동할 수도 있으니까 네. 아주 이 무대가 굉장히 좋은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도 정말 아주 많은 가수들을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네. 아, 오늘 모실 가수는요 아주 잘생긴 미남 네. 가수입니다. 아주 자영업도 하시고 네. 노래를 어려서부터 많이 정말 부르고 싶은 이 꿈을 너무나 노래를 사랑하시고 네, 네. 찾고 싶어서 오늘 네. 여기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분들은 차에 보면 아주 노래에 꽉 네. 차이신 분 계십니다. 네. 자, 이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름이 독특하십니다. 공화. 예, 공화 가수님의 부릅니다. 눈물나게 보고 싶다. 여러분 박수로 여러분 청해 듣겠습니다. 눈물 나게 보고 싶어.
꽃이 피는 봄날에도 눈이 오는 겨울에도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아스님. 네. 마이크 이렇게 대시고요. 네. 네. 아유, 노래를 아주 그냥 굉장히 맛깔나게 잘 부르시네요. 네. 네. 그렇게 봐주신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노래에 굉장히 이렇게 취미를 가지셨어요? 네, 취미는 한 60년대부터 좋아했습니다. 네, 마이크 드시고. 좋아했었는데 네. 기회를 못 가지다가 네. 작년부터. 심심풀이로 어떻게 네.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아~ 네. 영업용 택시도 하다 보니까 네네. 어머 택시도 네. 하시고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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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수님들도 많이 모시고 뭐 네. 네. 전국에 뭐 계시는 온갖 서울 시내 네. 손님들 다 모시고 다니다 네. 보니까 아~ 음악이 너무 좋고 아~ 차에서도 연습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아~ 야 이런 기회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도 네. 진짜 가수 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 그렇구나. 좋은 계기를 이제 앞으로 열심히 네. 많이 많이 즐기면서 좋은 계기가 됐네요. 네, 뭐 차에서도 많이 들으니까 예, 막 네, 여러 가지 가수도 오고 뭐 탤런트도 모시고 네. 뭐 술 취한 사람도 모시고 네. 뭐 네. 어? 그죠? 별의 손님 다 있죠. 그죠? 예, 인생 뭐 열차네요. 아주 그냥. 예. 별별 손님. 네. 기억에 남는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은 어떤 손님인가요? 뭐 술 먹고 뭐 술 이렇게 먹고. 예. 술 먹고 차에 예, 차에서 주무시는 뭐, 분. 신뢰를 하는 분들도 신뢰까지 아, 신뢰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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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신 분이 네. 개인 택시 하시는데요 절대로 차 타시고 신뢰하시지 마세요 저기 보고 손 좀 한번 네. 들어주세요 네 손 좀 한번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이렇게 손 좀 한번 들어주시고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참 안 좋은 일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네. 네. 즐거운 아니, 마음으로 노래 그 부르시니까요. 이제 노래 하시다가 예. 예, 노래 하시다가 이제 또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새로운 또 노래가 예. 예. 일상생활에 솔직히 활력소가 예. 되고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나도 참 뭐 유명한 가수는 못 될 망정 무명 가수라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아유.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곡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예, 부모의 사랑이 들어 있는 우리 동동구루모 예,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 가수님의 노래 동동구루모 끝으로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건강 모습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달빛이 저막 끝에 울고가는 밤이여 내도 뺨을 허허 불면서 언제 울자면 울먹이 들러보니 아 I don't want them.